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였던 지난 16일 이후 두 번째로 많은 11,485명을 기록하며 나흘 연속 만 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중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꺼번에 63명의 확진자가 쏟아졌고 동구의 한 중학교에서 9명, 같은 구의 노인전문병원과 요양원 두 곳에서도 41명이 확진되는 등 집단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전체 대전시 인구의 16.2%, 6.2명당 1명꼴인 233,517명으로 늘었습니다. 충남에선 천안 4,040명, 아산 2,590명 등 12,645명의 신규로 확진됐고 세종에서도 1,95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가 3년째 계속되면서 예술가들은 전시나 문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해 작가의 꿈을 좀처럼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한 대학과 청년 예술가들이 음악, 미술, 웹툰을 3차원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에서 전시 공연장을 구축하고 전국 최초의 예술제를 개최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3차원 가상 공간에 만들어진 전시 공연장에서 국내 최초로 메타버스 예술제가 열렸습니다. 사용자를 대신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아바타가 가상 공간에서 전시와 공연을 하는 겁니다. 가상 공간에 실현된 대학 캠퍼스를 전시관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젊은 대학생 작가들의 다양한 분야의 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집안에서도 간단한 컴퓨터 키보드 조작으로 누구나 아바타가 되어 미술 학도들의 창작품을 자세한 소개와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웹툰 전시관에서도 각 분야의 작품을 즐길 수 있고 오케스트라 수준의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음악관도 들를 수 있습니다. 음악, 미술, 웹툰 상담 부스, 대강당, 게임존까지 설치됐고 상담 부스에서 분야별 담당자들로부터 궁금한 점을 직접 물어보고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건대가 개최한 메타버스를 탄 예술제는 이 대학 음악, 미술, 웹툰, 건축전공 학생 등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한국청년과 예술가 조합원들이 개최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공연 예술계가 많은 타격을 입었는데요. 이번 메타버스 연주회를 통해서 코로나에 걱정 없이 공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점에 있어서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악관 내에서는 이 대학 음악교육과 구성원이 펼치는 클래식 공연을 볼 수 있는데 공연은 온 오프라인 혼합형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메타버스 예술제를 통해 문화예술과 ICT의 융합이 먼 미래가 아닌 손에 잡히는 미래가 됐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전국 첫 시도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 젊은 청년 예술가들이 또 세계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도약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예술제는 오미크론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의 청년 예술가들은 물론 공연 예술계에도 전시 문화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어제 오전 9시 25분쯤 충남 당진의 한 철 구조물 제작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58살 A씨가 H빔 철제에 깔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H빔을 크레인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산경찰서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의 집에 불을 지른 60대 A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낮 12시 50분쯤 돈을 빌려주지 않은데 불만을 품고 서산시 인지면의 지인 B씨 집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인화물질로 불을 질러 소방서 추산 1,3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방역 정책도 단계별로 완화되면서 겨울에 움츠렸던 시민들의 야외 활동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봄철 나들이에 나서거나 운동을 하다가 골절이나 접질림을 당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하지 않으면 놔두면 회복된다며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절염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중선 개건의학 전문 기자가 닥터 리포트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친구들과 함께 대전 시민광장으로 봄 나들이에 나선 A씨. 자전거를 타다가 마주오던 인라인 스케이트와 부딪혔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A씨는 발목 염좌로 2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고 있다가 인라인 스케이트와 부딪혔어요.
심하게 넘어지진 않았는데 발목을 크게 접질렀어요. 이처럼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완화되고 봄철 따스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행이나 운동과 같은 야외 활동으로 인한 골절이나 접질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목이나 손목을 접질려 염좌가 발생해도 놔두면 금방 회복된다며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장기간 방치하면 관절염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 1도 염좌 같은 경우에는 만성 통증으로 남을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심한 2도, 3도 손상 같은 경우에는 관절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게 계속되면 관절염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할 때 자주 발생하는 피로골절도 조심해야 합니다. 피로골절은 작은 압력으로 뼈 일부분이 미세하게 골절되는 질환입니다. 주로 운동선수나 댄서들이 피로골절 부상을 당했지만 최근에는 축구나 야구, 골프 등 야외 운동을 즐기는 일반인들도 피로골절을 자주 입습니다. 보통 정강이나 발등에 눌러서 아픈 압통이 수일간 지속되면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봄철 야외 활동이나 운동 전에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하고 발목이나 정강이에 테이핑을 하는 것도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TJB 닥터리포트 이중선입니다. 프로축구 대전 하나시티즌이 시즌 개막 후 5경기 만에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대전시티즌은 오늘 김포 솔터축구장에서 열린 김포FC와의 하나원큐 K리그2 2022 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외국인 용병 레안드로의 활약에 힘입어 2-1 승리를 거뒀습니다. 레안드로는 전반 5분 페널티킥으로 선취골을 올린 데 이어 동점 상황이던 28분에도 페널티킥 추가골을 기록하며 팀의 시즌 첫 승을 견인했습니다. 대전은 오늘 승리로 1승 3무 1패를 기록하며 리그 9위를 유지했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3선을 노리는 대전과 세종, 충남 현직 교육감에 맞설 교육계 인사들의 예비 후보 등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전에선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과 정상신 전 갑천중학교 교장이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3선 도전이 유력한 설동호 교육감에 맞서 표밭을 다지고 있습니다. 김지철 교육감이 3선에 도전하는 충남에선 조영종 전 한국교총 수석부회장 등 6명, 역시 최교진 교육감이 3선 출마 의사를 밝힌 세종에선 사진숙 전 세종교육청 교육원장 등 8명이 선거전에 나서고 있습니다.